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스처 또는 터치 또는 탭뭐 이러한 용어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모든 iOS 기기들, 그렇죠? 모든 iOS 기기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멀티터치라고 하는 그런 화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iOS 기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그 멀티터치 화면, 그렇죠? 이런 멀티터치 스크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드렸던 이 탭이라든지 또 어떤 터치 또는 뭐 제스처라고 얘기를 하죠. 제스처, 이런 제스처와 같은 용어들이 생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탭, 제스처 또는 이런 뭐 이렇게 뭐 터치는 그렇다 치고요. 탭이라든지 제스처와 같은 이러한 용어들이 바로 이제 멀티터치 화면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탭이라든지 제스처 같은 어떤 이러한 그렇죠? 일종의 이러한 동작들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멀티터치 화면 때문에 이제 비롯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러한 탭이라든지 제스처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를 직접 저희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애플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그 클래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을 갖다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이제 저희가 배워야 될 그런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이런 멀티터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 이런 탭이라든지 제스처, 이러한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멀티터치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저희가 공부를 하시려면 기본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따라서 먼저 제일 처음에 뭐 이벤트부터 좀 볼까요?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개발을 하시다 보면 뭐 우리가 많이 접하는 용어죠. 그래서 어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용자와의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하나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즉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멀티터치 화면이 있으면 그 멀티터치 화면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그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또는 드래그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멀티터치를 이용해서 줌을 한다든지 또 그렇죠? 또는 확대 축소나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두 손가락을 사용을 하죠. 또는 스와이프라든지 이렇게 넘기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 제스처도 마찬가지죠. 제스처도 어떤 일종의 하나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제스처 같은 것들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어떤 다양한 제스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러한 그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제스처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이러한 제스처 같은 것들도 이벤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어떤 그런 정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했을 때, 그렇죠? 사용자가 그렇게 화면을 터치했을 때그 터치한 것들 그런 터치, 우린 터치라고 하죠. 이렇게 사용자가 화면을 건드리는 걸 터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터치한 것들을 갖다가 터치했을 때 어떤 그 정보, 쉽게 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터치했던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모든 정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는요,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제 리스폰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 이런 리스폰드 체인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자, 이러한 뭐 제스처 같은 거, 제스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할때 이러한 것들 그 전체적인 드래그를 하는 이런 동작을 갖다 제스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이벤트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요?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기기의 그 화면에 어떤 뭐 터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모두 다 이벤트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용자와 그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사용자 터치를 하게 되면 그런 터치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벤트에 그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요. 이제 모바일 아이폰에서 모바일 기기에서는요. 특히 아이폰에서는 그렇다 보고요. 이벤트들이. 그다음에 자, 이벤트는 자, 뭐라고요? 그쵸? 그 발생한 터치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 포함하는 어떤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때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것들 전부 다 이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스처. 자, 이제 우리가 이 제스처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죠. 그 모바일에서. 자, 이제 이 하나 이상의 손가락으로, 그렇죠? 하나 이상의 손가락, 뭐두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뭐세 손가락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하나의 손가락으로 이제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자, 그 순간부터 해서 손가락을 뗄 때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를 갖다 제스처라고 합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처음에 제가 이렇게 손을 클릭을 했어요. 자, 빨간색으로. 자, 손에 화면에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한 순간부터 자,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드래그할 때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건들, 그렇죠? 이러한 사건들을 손을 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까지, 그렇죠? 자, 이 지점에서부터 첫 번째 지점에서부터 이두 번째 지점, 자, 1번 지점에서부터 2번 지점까지 제가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렸죠.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요 순간, 마지막 2번까지 드래그를 하는 요 순간까지를 갖다가, 물론 이것들이 전부 다 이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벤트를 갖다가 전부 다 제스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뭐죠? 손가락이 화면에 다 있는 경우는 무조건, 제스처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이 지점은 계속 제가 지금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있는 지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지점, B라고 하는 지점, C라고 하는 지점. 자, A, B, C라고 하는 이 모든 지점들은 어떤 상태? 제스처 내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요? 1번과 2번까지의 어떤 시간과는 상관이 없어요. 화면에서 손이 떨어지는 시점까지의 이, 그, 이벤트. 그쵸?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들을 갖다가 제스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그,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이벤트가, 끝나겠죠?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자, 어떤 시스템 차원에서 이제 바로 요 이벤트를 갖다가 중단을 시켜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갖다 전부 다 손가락에서 떼지 않는 한, 이런 것들 갖다 전부 다 제스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코코아 터치 같은 경우에는 제스처를 나타내는 클래스나 어떤 구조체를 갖다가 전혀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터치에 대한 개념. 뭐, 터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터치.
터치는 뭐죠? 말 그대로 화면에 손가락을 이렇게 얹어놓는, 화면에 이렇게 손가락을 얹어놓으면, 그죠? 화면에 일단 올려놓고 있으면 이제 그게 터치죠. 그래서 만약에 그 화면에서 그 뭐 드래그를 했어요. 자, 드래그를 하고 화면에서 떼는 동작, 이러한 동작들을 전부 다 터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놨다가 드래그를 했다 떼는 것도 그 하나의 그 터치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터치라고 하는 것은 제스처에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그렇죠? 아까 제스처는 이 계속된 손가락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화면에 있는, 처음에 닿는 순간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을 갖다가 계속적인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라고 했죠. 그런 순간을 갖다가 제스처라고 했죠. 그럼 터치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좀 비슷하긴 한데, 예를 들어 화면 손가락을 화면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죠? 손가락을 화면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화면상에서 드래그를 하고 또는 화면에서 또 떼는 동작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터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스처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제스처에는요, 포함된 그러니까 제스처에는 이 그 여러 개의 터치들을 갖다가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자, 이제 화면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다섯 손가락을 모두 올렸다고 봅시다. 자, 화면에 다섯 손가락을 모두 올렸어요. 동시에. 그러면 거기에는 터치의 개수가 제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초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손가락을 떼는 순간, 처음부터 떼는 순간까지의 동작을 제초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터치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을 화면에 올려놓는 것도 터치고, 드래그해서 화면에서 떼는 동작도 터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화면상에서 드래그하고. 그럼 제스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터치의 일을 갖다 포함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즉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갖다 전부 화면상에 올려놨을 경우에는 올려놓고 계속 지속된 상태로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제스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섯 손가락, 즉 터치의 개수, 터치의 개수가 다섯 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화면에 이제 화면에 동시에 손가락이 다섯 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 개수와 터치의 개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다섯 개의 손가락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제스처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다섯 손가락 올려놓고 드래그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손가락이에요. 다섯 손가락을 모두 올려놓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동시에 드래그를 하는 거죠. 동시에 드래그를 했다 놓게 되면, 자, 이 제스처에는 다섯 개의 터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섯 개의 터치가 있고, 요 하나하나가 이제 전부 다 제스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터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스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손가락 다섯 개를 한꺼번에 이용해서 전부 다 터치를 할 수가 있죠. 아이폰에서는 멀티터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섯 손가락 제스처를 갖다가 사용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좌우지간 iOS에서는 이러한 다섯 개의 손가락 제스처를 갖다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터치, 그러니까 동시에 그 터치를 갖다 처리할 수 있는 수가 11개까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기능이 더 좋아지면 뭐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11개의 터치를 갖다가 동시에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동시에 같은 화면을 갖다가 같은 화면을 사용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터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면 손가락을 화면에 올려 놓는다든지 또는 화면상에서 드래그를 한다든지 드래그해서 손가락을 떼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갖다 터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제스처는 이러한 터치를 갖다 여러 개를 포함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탭. 뭐 탭이든 터치든 이거 어떻게 보면 용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이제 그 개발상 그 의미를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구분을 해놓는 게 좋겠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탭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가 손가락 하나로 화면을 터치를 하고 주변을 터치하지 않으면, 즉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손가락 하나를 이용해서 한 곳만 이렇게 탭을 했어요. 한 곳만 화면을 터치를 하고 다른 곳은 터치를 하지 않고 손가락을 바로 뗄 때, 그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탭입니다. 탭. 자, 탭을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무심코 이런 것들 탭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터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터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좀더 세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이러한 동작들은 탭이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탭. 탭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iOS, 현재 요 아이폰이라든지 iOS 기기에서는요, 이 탭의 개수를 갖다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속해서 두 번, 세번 탭을 하게 되면, 사용자 몇번 탭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번 탭을 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탭에 이제 하나로 간주를 하게 되지만, 연달아서 이렇게 어떤 그 정해진 시간 내에 탭을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탭을 하게 되면 몇 번을 탭을 했는지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일 탭과 더블 탭이라는 게 있어요. 단일 탭. 자, 단일 탭이 있고 더블 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구분은 타이밍이죠? 시간이죠, 시간. 시간차를 이용을 해서 이게 연속적인 탭인지 아니면 단 하나의 단일 탭인지를 갖다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그 탭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할 수가 또 있는 거죠. 자, 탭에 대한 개념은 또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스처 인식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개발상 필요한, 자, 이제 제스처 인식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즉,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그런 이벤트 스트림을 갖다 분석을 해서, 사용자가 뭐, 터치를 하든 또는 드래그를 하든 어떤 그러한 방식들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제스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제스처를 기억이라고 하는 이런 제스처를 갖다가 미리 지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예를 들면 요와 같이 이런 그 모션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처음부터 이러한 이렇게 이제 꺾어지는 이러한 드래그의 이러한 제스처를 갖다가 이거 하나의 제스처라고 그랬죠. 자, 이러한 제스처를 갖다가 기억을 시켜놨습니다. 미리 지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제스처 인식기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동작이 나오게 되면 아, 요것은 예를 들어서 이미 지정된 이런 제스처를 갖다가 제가 기억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출력을 한다고 가정했으면 이러한 제스처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와 비슷한 이렇게
이런 비와 비슷한 제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다시 기억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뭐 이렇게 뭐 체크, V 표시 이런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폰 기기에서는 제처 인식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 체크라고 하는 표시로 인식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나중에도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제스처에 의해서 아이폰에서는 체크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스처를 갖다 판단하는 그런 객체가 바로 제스처 인식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객체는요, 언제부터 나왔냐면 지금 현재 iOS 3.2 3.2 버전 이후부터 이러한 기능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클래스가 따로 있죠. 자, UI, UI Gesture Recognizer, Recognizer, 그렇죠? UI Gesture 말 그대로 그쵸? Gesture 인식한다는 뜻이 되겠죠? Recognizer, 그렇죠? UI Gesture Recognizer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 자, 이런 클래스가 바로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러한 클래스의 그 여러 가지 하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그 제스처를 판단할 때, 그 제스처를 판단할 때 해주는 그런 하이 클래스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런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그런 제스처를 인식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갖다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 인식기는 이제 제스처를 갖다 판단하는 그런 작업을 할때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그 대부분의 뷰에 이제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제스처 인식하는 요 기능의 코드를 이용을 해서 한번 간단한 어떤 그 제스처 기능에 대해서 잠깐 개발을 해볼 텐데요. 사실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멀티터치에 관련된 용어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스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터치. 네 번째, 탭. 자, 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많이 배웠는데, 사실상 이러한 것들 갖다 하나하나씩, 정의를 하자면, 그쵸? 자세하게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스처. 인식기라는 거요. 자, 이런 개념들을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수 있도록 내용에 대해서 상기를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 개발하실 때 오히려 이해를 하는 데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이제 리스폰드 체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리스폰드 체인. 자, 요 리스폰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자, 우선 제스처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제스처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요? 이벤트에 담겨서 그쵸? 이벤트에 담겨서 전달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들은요, 자, 이 제스처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에, 그렇죠? 이벤트에 담겨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벤트는 어디로 전달되느냐? 바로
이 리스폰드 체인으로 전달이 됩니다. 리스폰드 체인에 전달이 되고요. 따라서 이 제스처를 갖다가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리스폰더 체인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제스처라고 하는 것이 이벤트를 통해서 어디로 전달돼요? 바로 리스폰더 체인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제스처를 갖다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리스폰더 체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스폰더 체인에 대한 어떤 동작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제스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개발하는 입장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스폰드에 대한 동작 원리에 대해서 제가 또 학습을 해야 되겠죠. 자, 좀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먼저 리스폰드에 대한 동작 원리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퍼스트 리스폰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퍼스트 리스폰더에 대한 것들 퍼스트 리스폰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퍼스트 리스폰더는 사용자와 그다음에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유저와 현재 상호 작용 중인 그런 객체를 퍼스트 리스폰더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객체를 이제 퍼스트 리스폰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상호작용 중인 객체, 그렇죠? 그래서 이 퍼스트 리스폰더는 리스폰더 체인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점. 자, 그런데 이런 리스폰더에는 퍼스트 리스폰더 말고도 어떤 다른 리스폰더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리스폰더 말고도 또 다른 리스폰더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UI 리스폰더가 있어요. 자, 이 UI 리스폰더라고 하는 것은 리스폰더의 UI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그 클래스 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론 UI 리스폰더 하위에 있는 클래스들은 다 뭐죠? 전부 다 그렇죠? 리스폰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리스폰더. 그렇죠? UI 리스폰더의 하위 클래스는 전부 다 리스폰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UI 리스폰더의 하위 클래스는 뭐가 있냐면 UI 뷰가 있습니다. 자, UI 뷰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여러 가지 사용했던 여러 UI 뷰의 하위 클래스들은 전부 리스폰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UI 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UI 리스폰더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UI 뷰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UI 뷰 밑에. UI 뷰 밑에는 UI 컨트롤러 있죠? 자, UI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UI 컨트롤에 바로 UI 컨트롤은 UI 뷰에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하나의 리스판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모든 뷰와 그 다음에 컨트롤들이 리스판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UI 뷰 컨트롤러 당연히 UI 뷰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런 UI 뷰 컨트롤러도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스판더 요거의 UI 리스폰더의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리스폰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UI 리스폰더 외에 있는 하이 클래스들은 전부 다 리스폰더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는 그러면 UI 뷰 컨트롤러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우리 앞에서 다뤘던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있었죠? UI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탭바 컨트롤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쵸? 리스판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자, 앞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바라든지 그 다음에 탭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스판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리스판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면에서 이제 터치되는 것들, 그쵸? 화면에서 이런 그 터치돼서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쵸? 리스판드라고 하는 것은 리스판드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그 화면에서 터치에 의해서 그 발생이 되는 그런 이벤트에 반응을 한다는 의미에서 반응, 그쵸? 리스판더가 거기에서 이름이 비롯된 겁니다. 자, UI 탭바 컨트롤러로,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다 화면에 의해서 화면 그 사용자의 그 화면 터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그 UI 뷰라든지 UI 전부 UI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UI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UI 내비게이션, UI 탭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스판더란 얘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그 터치에 의해서 시스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발생 이벤트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내비게이션 바라든지 탭바들은 그렇죠? 그런 이벤트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리스판더라고 하는 그 개념이 되는 거죠. 하나의 전부 다 리스판더가 되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자,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리스판더 그 체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런 리스판더 체인을 통해서 이벤트 전달하는 방법, 이벤트 전달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코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개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리스판더 체인과 그 다음에 이 터치와 관련된 어떤 그 개발자로서 또 알기 쉽게 개발자로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멀티터치와 관련된 그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쭉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리스판더 체인에 대한 동작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